마 여호와가 내 목자이가 내 삼아 다따발기 눈금 매치도 없데이. 이런 날은 진짜 민낯을 보이는 게 더 좋잖아요. 덕분에 이 영상도 조회수가 또 잘 나오지 않을까. 네, 또 샬롬 헌혈상의 진원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헌터뷰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훌륭하신 사역자분들을 모시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혼자 하지 않고 특별 MC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MC로 또 함께하게 된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이제 진원 전도사님도 너무 존경하고 있고 허니 일상 영상도 되게 열심히 보는 애청자인데 또 이렇게 특별 MC로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지금 총신대학교에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유가 있죠? 오늘 저희가 모실 분이 총신대학교와 정말 깊은 연관이 있는 분이신데요. 바로 22대 총장으로 선임되신 박성규 총장님이십니다. 네, 그럼 바로 총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세워진 기독교 지도자 교육기관 세상에 빛이 되는 젊은 지성 총신대학교의 22대 총장님이신 박성규 총장님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빈자매들요. 5월 25일 날 총신대학교 제22대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 최진원 전도사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또 우리 학교의 홍보대사이신 아너스 단장이신 수빈 자매님까지 함께해 주셔서 더 기쁩니다.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사실 저희 총장님이 너무너무 인자하세요. 제가 수빈 자매한테 들어보니까 이미 그 인자하심이 학생들에게도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또 로비에서 과자도 나눠주시고 학우분들께서 또 이제 총장님을 만나 뵀을 때 다 공통된 이야기가 너무 인자하시다. 은혜가 저절로 느껴지는. 네, 그렇다고 해서 저도 정말 공감하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인자하시면 혹시 비결이 있으신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영향을 받은 교회는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지나온 대학생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군에서 군목할 때도 병사들에게 반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니까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훈련받고 낙하산도 같이 타고 또 학교 와서도 제가 섬기러 온 거잖아요. 아, 정말 오고 싶은 학교 그리고 좀 기대고 싶은 총장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저는 진짜 총장님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좋아요. 진짜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섬김을 나도 목표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저도 언젠가 총장님과 같은 인자함을 갖게 되겠지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 이상이 되실 거예요. 아, 말씀 감사합니다. 총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또 총신대학교랑 또 인연이 깊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제가 사실 학교를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최근 한 2, 3년 정도에 학교가 되게 많은 변화를 겪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세대된 홀도 그렇고 정확한 로비라던가 엘리베이터라던가 아니면 4층에 이제 시청각실도 너무 쾌적하게 바뀌어서 학교를 이제 좀 더 즐겁게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5층 테라스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혹시 총장님께서는 학교 건물이나 시설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신관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콘서트홀 얘기를 좋아합니다. 지금의 백남주 기념을 대강당 역할을 콘서트홀에 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자고 이른 아침에 형들과 함께 그 대강당 올라가서 기도했던 추억들. 제가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지만 옆에서 기도하는 형들 보면서도 은혜 받았던 그곳. 저는 거기가 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지금 총장님이 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해오셨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때가 1980년도였고요. 4학년 때인 1983년도에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에서요. 그리고 87년도에는 군목이기 때문에 일찍 안수를 받고요. 군목으로 14년 동안 섬겼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또 가서 5년 있었는데 3년은 남가제 사랑의 교회 선임 부목사로 2년은 또 나성한미교회 담임 목사하고 부산으로 부름을 받고 와서 17년 10일 정도
담임 목사로 부전교회에서 섬겼어요. 근데 이제 목회하던 분이 갑자기 총장 온다니까 궁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누군가의 권유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소명을 받고 출마하게 되었는데, 목회자는 아무래도 경영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목회자와 교회와 또 장로님들과의 관계를 맺으니까 펀드레이징이 좀 더 쉽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의 개혁신학교들도 목회자 출신의 총장을 모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쭉 하시다가 이제 총장이 또 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되시고 나서 변화된 점이 있으시다면? 교회는 이제 아주 어린 영아부터 8, 90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의 다양한 계층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교직원들의 나이도 어느 정도 일정하고, 특별히 제가 섬겨야 될 학우들은 20대의 젊은이들이고 해서 그 대상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담임 목사는 한 교회에 아무래도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총장은 여기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이끌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한국 교회 상황을 살피고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 방향에 맞는 인재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래서 좀 더 시야가 넓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참 마음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의 우리 학우들을 통해서 바뀌어질 교회와 세상을 꿈꾸니까 가슴이 설레고 좋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뭔가 나도 한 40년, 50년 이렇게 나이를 좀 먹은 뒤에는 좀 편하게 살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솔직하게 막 마음속에 들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 총장님을 뵈면서 아 진짜 여전히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계시는구나가 너무 느껴져서 꿈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느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학부에서 역사교육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역사교사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저의 목표는 있었지만, 기독교사로서 이제 내가 사람을 살리는 교사로서 어떻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이 이 학교에 와서 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또 영향력을 또 행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좀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수빈 자매님 말씀에 저도 감동이 돼요.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기독교 전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얼마 전에 SNS를 제가 보다가 한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사투리로 읽으시는 영상을 제가 봤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총장님이셨더라고요. 제가 이 촬영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맨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엄청 화제가 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어떤 사업가가 저를 처음 보더니 처음 뵙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저를 어디서 보셨죠? 저는 처음인데요. 아 영상에서 봤어요. 시편 23편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어쩌다가 그 시편 23편을 사투리로 그렇게 하시게 된 건지. 오정현 목사님께서 서울 사랑회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는 슬픔, 상실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몇 달 후에 11월에 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또 부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좀 아쉬워했죠. 좀 섭섭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정현 목사님 비서를 하셨던 집사님한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목사님 본문이 뭐예요? 시편 23편이에요. 아 목사님 이거 좀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써보시죠. 좀 읽어봤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가 쓸 수 있는 방언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제 아내가 호남 사람이니까 전라도 방언, 그다음에 저희 이모부가 평안도 분이니까 평안도 방언, 그리고 또 제가 경상도 방언을 잘하는 후배 부목사가 그 난간지 사람이 있었어요. 고분한테 배우면 되겠다 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고별 설교 때 이걸 했어요. 성도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자칫 슬플 수 있는 이별의 순간을 기쁨으로 좀 승화시킨, 그리고 그 메시지 전체 내용이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그 조커와 함께 전했죠. 제 양면이 맨날 지켜줄 테니까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란다.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번 해볼 텐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좀 서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경상도, 평안도, 그리고 전라도 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경상도입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이가 내 삼아 다따밝기 눈꽃 매치도 없대이. 평안도 버전입니다.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머이가 부족하간.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대본을 작성하면서 아 이게 너무 결례가 되지 않을까 이거 어렵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나 보여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날은 진짜 민낯을 보이는 게 더 좋잖아요. 덕분에 이 영상도 조회수가 또 잘 나오지 않을까 네,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 총신대학교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총신대학교가 어떻게 세워진 학교인지 또 총신대학교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총신대학교는 1901년 5월 15일 날 설립이 됐어요.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한국 목사님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신학교가 모체가 된 지금에는 종합대학이죠. 설립자는 그 유명한 세뮤얼 마펫이라는 선교사님, 아주 탁월한 학자이기도 하죠. 그분의 사택에서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제 122년이 되었는데요. 우리 학교는 목회자를 키울 뿐만 아니라 평신도 기독교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이고요.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참 좋은 학교입니다. 개혁신학은 우리 정교역자 칼빈의 신학적 그런 토대를 계속 발전시키는 학문인데 모든 전공의 분야가 개혁신학의 토대 위에서 이 방향에 정렬되어 있는 학교. 저는 우리 학교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공부와 전공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학교라고 확신합니다.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인데 여러분 총신대학교 많이 오십시오. 총신대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저희 총신대학교가 한국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좋은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의 총신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총신의 신학의 아버지인 박형룡 박사님 그리고 또 박윤선 박사님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우리 학교에서 배출되어서 오늘까지 우리 한국교회 중에 우리 교단이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기초를 어른들이 마련해 주셨고요. 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죠. 지금도 한국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 중에 우리 학교 출신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신학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회 각 층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많아서 우리 학교가 참 선한 영향력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미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바로 우리 최준원 전도사님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인플루언서입니다, 진짜. 최준원 전도사님 책도 제가 읽었는데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신앙의 방황을 많이 하고 인생의 깊은 침체에 빠졌다가 답을 찾는 역할을 했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 학교의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제 22대 총장으로서 학교를 계속 이제 이끌어 나가실 텐데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시는지. 이걸 한마디로 제가 꽉 짜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총장과 모든 교직원, 학우들이 그분의 종이 되는 거. 총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서도 전공에 있어서 역량이 있는 우리 인재들을, 우리 학우들을, 후배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 역량 중에는 이제 신학과 또 역사교육과 여러 전공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챗GPT나 AI나 이런 새로운 시대의 도구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첨단 역량을 융합할 수 있는 인재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이런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총신 졸업생들은 막 기다리고 여러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총신 졸업생이 오니까 우리 학교가 달라지고 있고 우리 회사가 달라지고 있어요. 제발 좀 보내주세요. 아, 이게 제 꿈입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빈 씨가 또 아너스 단장님이시잖아요. 네. 아까 내용에서 우리 총장님 앞에서 이 총신대학교의 자랑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일단 첫 번째로는 캠퍼스 곳곳에서 이제 기타와 목소리만 있다면 어디든지 찬양을 하는 학우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인스타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또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함께 에덴 동산에서 점심시간에 기타를 들춰매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도 하고 그런 게 저는 정말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단체 카톡방이나 아니면 챗불 광고를 이용해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긴 학우님들을 광고하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중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참 내가 정말 총신대학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가 우리 학교의 큰 전통이자 문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도 총신대학교에 와서 참 감사했던 게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 기뻤던 일인 것 같아요. 혹시 총장님께서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시면서 오랜 기간 또 사역을 하시고 또 삶을 지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또 동역자 혹시 뭐 은사 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정성구 총장님 기억납니다. 정 총장님한테 칼빈주의를 배웠고요. 실천신학을 배웠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칼빈주의에 대해서 뼛속 깊이 배우게 된 게 큰 복이었고요. 구약학자인 김희보 박사님, 이 어른은 돌아가셨죠. 그분 때문에 구약이 열리는 눈이 생기게 되었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산학협력 교수님으로도 계셨던 저의 교회 은사이신 박희천 담임 목사님, 그분의 성경사랑과 인격, 정말 많은 걸 배웠죠. 그 외에도 학교에서 만난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기들, 지금까지도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랄까요?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이런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난 것이 총신에서의 기쁨입니다. 총장님께서 총장님만의 기념일을 또 만드신다면 어떤 기념일이 또 있으실까요? 앞으로 만들고 싶은 기념일은 525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취임한 날이 5월 25일이잖아요. 학교와 학우들을 위해서 한 일이 좀 리스트가 10대 뉴스처럼 나오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학우들에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념일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5월 25일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 저는 또 부담이 됩니다. 기도해 주실 네, 거죠? 네, 그럼요. 생각날 때는 꼭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네.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신대학교가요, 사람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학교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인생이 바뀌고 싶으면 우리 학교 꼭 오세요. 그리고 일생의 의미 있는 교회와 사회를 바꾸고 싶으면 우리 청신대학교 오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의 소원과 기도 제목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겁니다. 바꾸는 것에 끝나지 않고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학교, 그리고 바뀌어진 살아난 그분이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되든 평신도이든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진 분이라면 총신대학교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겠습니다. 이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